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은 다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압수수색을 갖다가 수일째 아예 경기도 사무실을 내주고 압수수색을 받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동민 지사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이 탈탈 다 틀어갔어요. 검찰은 가지고 있는데 변호인 측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근데 이런 비판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양문석 의원의 발언이 개탄스럽고 어이가 없다. 왜 검찰은 가지고 있는데 변호인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의로운 더 큰 잣대를 가지시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팠나요? 그렇게 힘들었나요?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 왜 경기도가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게 검찰 협조적인데 정치적 악용을 국힘이 하면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걱정,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마세요. 왜 이 부분에서 당신들이 정치 개입을 통해가지고 정치적 악용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정치적 악용을 하고 있나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정치적 악용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기 북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한 얘기 관련해서 최근에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임 지사들이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 북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고 당의 주도권이나 대권 후보 이런 것도 아니고 경기 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기 북도가 인구 360만입니다. 만약에 예.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네, 이재명은 이재명, 김동연은 김동연. 뭐 인정해드릴게요, 그 부분은. 근데 이 이재명 방북 비용 관련 자료라든가 자료 요출에 대해서 거부하신 것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문석 의원님께서 비판을 하셨어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은 다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압수수색을 갖다가 수일째 아예 그 경기도 사무실을 내주고 압수수색을 받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동민 지사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이 탈탈 다 틀어갔어요. 검찰은 가지고 있는데 변호인 측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그럼 변호인이 엄청 불리해지죠. 변호인이 엄청나게 불리해지죠. 네네. 그리고 그 내용이 현재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네네. 당연히 그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걸 가지고 있고 검찰이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고 있는 그 자료를 국힘당 핑계를 대면서 왜 변호인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의 협조에서 이재명과 이하영을 한꺼번에 엮어서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많은 지지자와 당원들의 의혹과 분노가 현실 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에 대한 그 불편함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런 사법적 영향과 정치적 영향을 경기도에서 오히려 섞어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아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네. 그러니까요. 그냥 네네. 자료를 주면 되는 게 주면 행정부예요.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정치적인 후폭풍이나 정치적인 그 이 문제를 경기도가 자꾸 걱정을 해요? 있는 자료 달라고 하면 있는 자료를 합법적으로 줘야 되는 게 정보 공개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경기도의 그 김동연 지사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피의자를 그 불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냐 말이에요.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면 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쟁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왜 변호인이 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판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양문석 의원의 발언이 개탄스럽고 어이가 없다. 사실적 관계도 모르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모르고 있다. 해당 자료들은 국힘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변호인 측만 주장만 듣고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경기도라든가 관공서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도 역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역공이 이걸 오히려 막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기 지금 방송하러 오기 전에 네네.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그 양문석의 발언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네네. 그다음에 정치적 악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탄스럽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분하고 억울해서 한숨이 나온다. 그럼 분하고 억울한 게 뭐냐? 당신들에게 분하고 억울한 게 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모르고는 명예훼손이죠. 네. 사실관계 명확하게 알고 사실관계에 따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르고라고 하고 단정 짓는 행태가 정상적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명예훼손적 그 소지를 가지고 있다. 완전히 거짓말쟁이잖아요. 사실관계도 모르고 함부로 그 글을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고려해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개탄스럽다. 오히려 제가 더 개탄스럽습니다. 왜? 검찰은 가지고 있는데 변호인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의로운 더 큰 잣대를 가지시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팠나요? 그렇게 힘들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 왜 경기도가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게 검찰 협조적인데 정치적 악용을 국힘이 하면 이하영 변호인 측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걱정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마세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악용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정치적 악용을 하고 있나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정치적 악용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네, 이용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이도 그 김동연 전 지사 측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차례 입장을 했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이제 이야기한 이후에 그 입장을 내고 그 다음에 양문석이 한 이야기에서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 판을 좀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명확하게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경기도청 대변인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인데 특정 의원을 거명을 하고 정당을 이야기하면서 발언을 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은 오히려 국회보다는 경기도의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의회에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네. 대변인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거나 도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경기도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뭐, 경기도의회에서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 하면 네네. 어떤 일정이 있더라도 다 제끼고 가겠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경기도의원님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자,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의견을 낸 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보면 이제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네. 특히 지난번 당헌 개정 관련해서 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단체장이기 때문에 저런 질문 들어오면은 제가 행정가로서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꼭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이 네. 김동연 조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도지사가 대권 꿈을 꿔도 되는데요. 네. 다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정치적 생명 관련되는 네. 이런 부분들과 연결됐을 때는 사실 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불쾌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 같은 당 내에 김동연 양문석의 대립구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 양문석을 끊임없이 물어뜯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그 정치적인 유리한 국면들을 열려고 하는 의도된 도발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의도가 끊임없이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그 도지사가 당당하게 경쟁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보이는 행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서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들이 이번 이화영 관련 변호인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부분에 있어서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심될 수밖에 예. 없죠. 그 상황이. 네. 이제 그런 의심들을 만들면서 그 이 경쟁의 모양새를 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든 국힘당 소속 그 경기도지사든 달라고 하고 현재 재판 중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역이면 누구든지 줘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가 외려 더 방해하고 검찰 편을 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경쟁을 하는 데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을 하는 데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김동연 지사와 그의 측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겁게 저의 지적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